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무분별한 안락사 논란, 요즘 뜨겁죠. 구조했던 동물 230마리 이상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내부 직원을 통해 나온 건데요. 사실 박소현 대표가 논란이 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 대표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 남양주와 구리에서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는데요. 구조한 동물수를 지자체에 허위로 보고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기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죠. 2010년 연평도 폭격 때도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섬에서 구조해온 고양이가 우리로 치면 감기 같은 병에 걸렸던 이유로 바로 안락사시켰고요. 2011년에는 유기견 20마리를 안락사시켜서 사체를 한 대학 실험용으로 보냈습니다. 유기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에 어긋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더 많은 동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소수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안락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명해왔는데요. 박 대표 단체에서 내걸었던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다는 슬로건 정말 지켜졌는지 묻고 싶네요. 여러분, 터뜨리고 싶죠? 이 뽁뽁이 택배 상자에서 이젠 못 봐요. 이중 포장, 과대 포장이 금지되면서 같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포장, 증정품 추가 포장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포장들 너무 과하다는 거죠. 소형 전자제품 포장에도 규제가 생깁니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과한 포장 때문에 뜯다가 지친 경험 많잖아요. 이거 알아보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제품 83개 중 필요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이 62.6%나 됐다고 해요. 인형, 로봇 포장에 쓰이는 블리스터 포장도 규제 대상인데요. 원래 이렇게 실제 제품보다 크게 포장된 부분을 확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비닐 완충제 뽁뽁이는 이제 종이 완충제로 바뀌고 택배도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규제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뽁뽁이의 촉감, 소리 벌써 다 그립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이제 그만 보내줍시다. 안녕. 이렇게 생긴 이모티콘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모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든 건데요. 카톡 플러스 친구 등록이나 이벤트 참여로 받을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작 배포비로 들어가는 돈이 3배 넘게 늘었더라고요. 공공기관들이 4년 동안 이모티콘에 쓴 예산은 최소 16억 원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작년에 쓰인 거예요. 정말 많은 기관들이 이모티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본부가 이모티콘에 쏟은 돈은 1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카톡 이모티콘을 주목하는 이유 많아요. 카톡은 일반 문자보다 발송 비용이 절반 이상 저렴해서 풀친이 많아지면 예산을 아낄 수 있고요. 딱딱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지역 소식이나 정책도 재밌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모티콘들이 지역 명소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용도로도 쓰였고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무료라지만 실제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공짜는 아니란 거죠. 게다가 자주 쓰이지 않아 목표 배포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들의 소중한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더 많이 쓰이는 이모티콘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내일 봐요. 안녕.